이 상품은요, 이게 발을 딱 그 뒤꿈치 붙여주시고, 오른손. 그 위에 왼손 해서 이렇게 손을 넣고요. 안으로 집어넣고, 네. 이렇게 해서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리시고, 가슴에 붙이면서 인사를 하고 떨어진 겁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손을 들어 올리는 행위는 존경을 뜻하거든요.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잘할 때처럼. 그렇죠. 네. 들어 올려서 가슴에 붙이고 인사하고 떨어진 겁니다. 네. 택견을 왔으니까 또 택견한 황교 선생님 알겠습니까? 아, 그래서 오늘 택견 기본기. 네네. 기본기하고 오늘 택견 아까 대화 중에 보니까 택견이 견주기 겨루기죠. 네. 견주기가 네 가지 버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몸빵하러 왔습니다. 아, 네. 네. 허동 선생님 원래부터 되게 그 처아제일 무술 대회 만나기 전부터 유튜브 팬이었고 자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손을 들이시는 거예요. 예, 네. 이게 품밝기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왜 물건 품자 있죠? 네. 공산품 할 때 품자 쓰는 네모 세 개 있는 거. 네. 그 모양으로 발을 계속 번갈아 박는다. 그래서 품밝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기구에서 리듬을 잡기 위해서 잡는 거. 그렇죠. 네네. 자 그러면 이렇게 쓴 상태에서 왼발 한번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오른발 네 들어가고 네,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는 거죠. 하나 둘 하나 둘 네 쉽죠. 오 네, 쉽습니다. 당신 단순하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품발기 수련을 왜 하냐면 사실 택견에서 이 삼각형 모양의 스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는 동작이죠. 아... 아무래도 동양 무술이 이 굴신 운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 동양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의 그 귀의 순환이 달라요. 아... 네. 동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위로 뜨죠. 기가 아, 네. 상기가 많이 돼요. 상체가 좋고. 네네. 그래서 서양 근데 서양 사람들은 반대로. 아, 그래. 네. 근데 아... 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냐면. 한국의 그 온돌 문화 있죠. 아... 한국의 온돌 문화는 동양 사람들은 기가 위로 뜨기 때문에 항상 위에가 서늘해야 돼요. 아... 그래서 아랫목이 항상 따뜻해야 되죠. 아, 네.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 반대예요. 아...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은 막 5리털 베개 쓰고 5리털 모자 쓰고 막 그러고 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발이 시려운 걸 잘 몰라요. 아... 그래서 군대에서 침낭 같은 거 보면 위에는 두툼한데 밑에는 얇죠. 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상기가 되면 사람들이 흥분을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동양 무술은 기본적으로 기마세를 해서 기를 밑으로 낮춰주는 걸 기본으로 하죠. 어렵다. 네. 이걸 기본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설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동양 삼국의 무술은 기본적으로 기마세, 굴신 운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원리를 채택을 한 것 같아요. 선전석에도 이렇게 무릎을 굽히잖아요. 네. 이거 삼각형에 대해서는 한번 답시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품발기로 다시 돌아와서 중요한 건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거예요. 하나, 둘, 발 높게 들지 마시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호흡은요? 여덟 저희 편안하게 하시고 아홉 아 잘하겠다 열 좋습니다. 네 이제 잘하시니까 여기서 그만 또 택견의 그 발길질은 안에서 밖으로 차는 발차기들이 좀 몇 가지 있거든요. 네. 네 요것도 이제 그 요게 왜 한국 사람들이 잘하냐면 서양 사람들은 이 발차기 잘 못해요. 네 그쵸 그 극진에서도 이렇게 막 겨차를 차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인가? 아니, 연습을 안 하셨으니까 그런 거고, 이게 서양 사람들은 특히나 이 발차기가 더 어려워요. 네. 네, 왜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설인데,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겨차기가 좀 특화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온돌 때문에. 네. 중국이나 일본도 이렇게 그 의자 생활을 많이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좀 앉아야 되니까. 네, 요걸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편한 거예요. 골반이 약간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죠. 아, 서양 사람들 아빠가 잘 못해. 네. 서양 사람들은 이거 못하거든요. 그렇죠. 공철이 안 돼. 그리고,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민속 놀이 같은 거 하면 제기차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제기차기. 네. 이런 의지자재 해가지고 많이 하죠. 이런 놀이들이, 그러니까 무술이라는 게 딱 그 어떤 막 특징적인 하나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문화하고 되게 이렇게 결집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돌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에서 밖으로 차는 발 차이가 편하다는 거예요. 와, 나 오늘 이 타이밍 절대 못 읽을 것 같다. 아, 아닙니다. 힘들어요. 저도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원리만 알면 금방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이거 혹시 동영상인가요? 아니면 책에 나와있는 내용인가요? 이거요? 이건 설입니다. 아, 네. 우리 그 학술적으로 얘기하지 마자. 그러니까 밑에다 그 뭐 콩인문 선생님의 이야기. 그래서 저도 선생님한테 했던 얘기예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견착이보다 일단 낮게 차는 내착이부터 할게요. 네. 오금질을 하고 중심이 뒤로 오면서 안에서 밖으로 뿌려차는 거죠. 네. 그리고 옆에 놓고 반대 빨라서 하나, 익, 그 놓고 둘. 차고 놓고 셋 차고 네 뒷발 나가면서 뒷발로 하나 차고 뒤로 들어오고 옆으로 놓고 나가서 차고 놓고 들어오고 차고 놓고 들어오고 차고 놓고 네 네 아 리듬 들어가면 진짜 못하시네요. 그래서 스텝이 안 돼. 네. 그런데 우리 사모님 잘하는 거. 우리 사모님 역시 이제 치고 패고 하는 거 엄청 잘하시기 때문에 맨날이거든요. 네. 자, 이렇게 마주선 상태에서 앞발로도 할 수 있고 뒷발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뒷발로 찰 때는 이 발등으로 지금 연습할 때 이렇게 밖으로 뿌려차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직선으로 던지듯이 던져서 이 그 네, 여기 복숭아뼈 위에 보면 여기 삼음교라는 혀 있죠. 이쪽 네. 여기 되게 아프거든요. 여기를 발등으로 이렇게 차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격할 때는 주로 안쪽을 많이 차고요. 앞발로는 상대방의 시선을 뺐을 때 네. 이렇게 건드려줘서 상대방의 그 공격 타이밍을 막아주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그렇죠. 아, 발재.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태권은 하체를 원래 그 전통 태권에서는 하체를 차서 주저앉힌다기보다는 하체를 자꾸 건드려서 그렇죠. 묶어놓고 타이밍을 죽여놓고 얼굴로 가기 위한 수단을 쓰는 거예요. 네. 로우킥의 시선 뺏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죠. 그렇죠. 하나 하고 뒤에 놓고 오금질 나가서 툭 차고 옆에 놓고 네 좋습니다. 셋 투 넷 투 기본 스텝 하나 배워봤고 네. 아랫발 차기 하나 배워봤고 네. 네. 윗발 차기 하나 배워봤으니까 이제 손질 하나 배워볼게요. 네, 손질의 태권의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칼제비라는 기술이에요. 칼제비. 네, 칼제비. 칼 그 칼이 뭐냐면 춘향이 목에 칼 씌운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 네. 제인 목에. 아, 네. 그래서 원래 칼제비라는 기술 이렇게 마주봤을 때 손 아금으로 아, 이게 칼이구나. 네, 손 아금으로 상대방 목을 이렇게 미는 게 칼제비예요. 근데 이 모양이 제인 목에 칼 씌운 것 같다. 그래서 칼제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칼제비가 태권 경기를 하면 제일 많이 쓰는 손기술 중에 하나예요. 정통 태권 경기에서. 목을 치면 네, 이게 맞아요. 목을 치면 안 되고요. 시합에서는 여기 가슴 쪽을 치는 거죠. 이렇게. 네. 근데 이걸 언제 쓰냐면 로우킥을 찼을 때 이제 킥캐치를 많이 하거든요. 아, 네, 요거를 밀어서 네, 동시에 하는 거죠. 동시에 킥캐치 할 때 동시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캐치를 하면서 동시에 확 밀어버리면 상대방이 이렇게 벌러덩 넘어지거든요. 우리 좋다. 네. 근데 요거를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써요. 저도 이번에 이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네. 이런 거 전투에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왜 술 먹다가 실 붙으면 네, 네. 많이 쓰죠. 야, 이게 상황이 정리돼버려요. 이게 두더버렸습니다. 이게 막 심이 걸면 이걸로 툭 쳐버리면 이렇게 되면서 그냥 상황이 정리돼버려요. 싸움 안 좋아해요? 아, 저도 안 좋아합니다. 아니, 그런 걸 봤다고요.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봤다고요. 자, 자, 안녕하시고. 이거는 진짜 좋은 기술 같아요. 이거는 네. 지금 극진에서 엄청나게 유행하는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키캐치가 너무 세지. 네, 맞아요. 자, 이번에 엄청나게 그래서 옛날에는 극진에 이렇게 풀파로 뽑기 딱 쳤는데 풋파로 차면 굉장히 커져보니까 킥캐스가 그렇게 되는거죠. 이걸로 이제 로우킥을 풋파로 잘 못 차겠어요. 디테일하게 우리 태권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네. 어, 계속 들어가셨어요. 네. 요것도 이제 네. 품발기에 얹어서 품발기에 얹어서 태권에서 기술 쓰는 원리가
요렇게 안 써요. 주로 이렇게 이렇게 써요. 아, 네. 네.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많이 쓰는데 칼질비 할 때도 요렇게. 아, 이렇게. 네. 그래야 이제 몸의 체중이 앞으로 더 강하게 밀어줄 수가 있어요. 아. 네. 다 들어와주고 반대쪽도 하나 네. 들어와주고 둘 들어와주고 셋 들어와주고 넷 하나 네. 반대쪽 둘 그거를 그대로 밑으로 셋 네, 그 다음에 네. 자, 이거는 뭐냐면 상단 발차기가 왔을 때 네, 이렇게 잡아주는 거고요. 반대쪽 들어왔을 때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고 로우킥 들어왔을 때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고 로우킥 들어왔을 때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고 네,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이 손을 이게 태권에서는 이게 유일한 거의 방어 기술이에요. 활개 접기라고 하는데 네. 얼굴 쪽을 막아주면서 사실 어깨가 턱 쪽에 붙어주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하나, 네. 그다음에 잡고, 네. 그다음에 둘, 네. 그다음에 허벅지 쪽을 쳐주면서 잡고, 네. 허벅지 쪽을 쳐주면서 잡고, 네. 이제 이게 스텝이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그거를 그냥 편하게. 동작을 이제 익숙하게 익히기 위해서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넷. 이거는 쉽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저희는 손들고 이렇게 훈련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마주선 상태에서 먼저 쳐주시면 하나, 반대쪽, 둘, 차면 셋, 넷, 넷.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반대쪽 하나, 네, 하나, 네. 그다음에 반대쪽 둘, 빵, 네. 그다음에 반대쪽 셋, 빵. 이게 아니, 반대. 이걸 잡고 네. 처음 이제 이게 잡기 연습만 할 때는 사실 하지를 뿌려쳤을 때 한번 차고 싶대. 여기를 맞기는 어렵잖아요. 네. 손이 다치니까. 그러니까 허벅지 쪽을 들어가서 이렇게 막아주시고 허벅지 쪽. 네. 그리고 반대쪽도 들어오면 이렇게. 네.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죠. 네. 하나, 둘, 셋. 네. 이게 강하게 들어가도 허벅지를 강하게 빨리 밀어주면 돼. 네. 상대방한테 터치가 되더라도 데미지가 반감이 되죠. 낚시거리는 발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네. 후킹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타격으로 세게 막 차는 게 아니라 그렇죠. 걸면 그렇죠. 톡 들려줄 때 네. 이렇게 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 이거는 선생님 생기서 많이 시합 때 보셨잖아요. 네네네. 네. 이거는 어. 네. 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네. 아니 이렇게 사선으로 저 이쪽으로 보내볼게요. 지금. 네. 그렇죠 이렇게. 아, 좋다 이거. 네. 요렇게 쓰면 좀 효과적이고. 손바닥이 엄청나게 있어요. 네. 와, 이제 그리고 이제 손하고 같이. 네. 어, 손하고. 네. 손이 들어가면. 네. 낚시 들어가면 앞발은 보통 이제 저희는 덜미를 많이 쓰거든요. 네. 네. 덜미를 이렇게 치면서 톡 이렇게. 오, 좋다. 네.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넘기듯이 손목재 이거 손목재이라고 그러는데 상대방 팔을 잡아주면서 이걸 가지치기라고 그래요. 그 뒤쪽을 걸면서 이렇게 오, 오, 네. 좋다. 오. 네. 이런 식으로도 많이 써요. 오, 네. 좋다. 이거는 내가 쓰는 기술이랑 좀 비슷한 기술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네. 네. 아. 아 이렇게 덜미 아. 네. 채면서 네. 이렇게 네. 근데 이때 그 목을 뒤쪽으로 잡아당겨 보시면 네, 이렇게. 아. 네, 그렇게 해야 좀 더 확실하게 상대방을 넘길 수가 있고 자, 뒤쪽도 네. 이렇게 와서 네. 이렇게 해서 네. 오, 이거는 네. 내가 쓰는 기술 듯해서 네, 오, 네. 좋다 네. 확실히 넘어뜨리 기술이 많으니까 엄청나게 디테일하다 진짜 돈 많이 들고 이거는 네. 돈 많이 들까 봐 아무튼 오늘 기본 수련 여기까지 벌써요? 아 기본 게 더 낙함이나 이런 거 더 보고 싶은데 고는 아, 네.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만 하면 심심하니까 요걸 바탕으로 네. 네, 사실 태권은 항상 스텝부터 해가지고 계속 견주면서 기술을 그렇죠. 그 저기 뭐 발전시켜 나가거든요. 사실 태권 교육 체계는 처음에 스텝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뭘 하냐면 중국밖에 안 했는데 아니 반등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제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시작하면 이렇게 툭 건드려주고 움직이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발등을 받는 거예요. 아~ 게임을. 네, 이렇게.
그러다 보면 발을 안 내려고 하다부터 이렇게 스텝이 나오는 거죠. 좋겠다. 예. 좀 있다가. 예. 좋겠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발길질을 배우면 이제 아래 발길질만 갖고 경주를 해요. 또 태지를 배우면 또 태지만 갖고 경주기를 하고 또 이제 배운 거 누적해서 경주기를 하고 계속 이제 부딪히면서 그렇죠. 계속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사범님 레벨에서 뭐 제가 기본기를 계속 가르쳐 주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조금 받기에 대해서 그냥 계속 네네네.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경주기를 하면서 뭐 어떤 기술이었는지 어떤 타이밍이었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